하와이 휴! 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신비 아파트 얼마 전에 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죠? 한번 간단하게 오늘도 즐겨볼 건데, 요번에 좀 새로운 시스템들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먼저 뭐 새로운 귀신 같은 경우에는 또 한 4마리 정도가 예, 추가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승강귀, 도립귀, 술래귀, 묘인귀, 예, 요렇게 총 4마리의 새로운 또 귀신들이 추가됐습니다. 요번에 좀 많이 추가됐네요. 신비아파트 완전 초창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444호에 나왔던 귀신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야, 패키지가 대박이네. 승강귀, 묘인귀, 그 술래귀 다 저거로 주네. 근데 빅녀 24개 요게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안 지를 수가 없지. 그리고 지금 전투에 보시면요, 새로운 1대1 배틀 모드 온라인으로 배틀을 뚫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이게 대박이네. 예, 그동안 맨날 이렇게 그냥 싱글 모드만 하니까 나중 가면은 그 내가 좀 키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1대1 배틀 모드를 통해 저의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친선 모드 한번 즐겨보기 전에요, 새로 나온 귀신들, 예, 술래기나 이런 애들 한번 깔끔하게 또 잡아보겠습니다. 아, 또억시는 또 오지게 나오고 확실히 빅녀시 꿀이긴 해. 내가 봤을 때 이거 박주민도 진짜 많이 잡았거든요. 아마 업그레이드 하면은 상당히 좀 강력해질 것 같긴 해. 너무 안 나오는데요? 나오는 거 맞죠? 이거 당목기 X. 승강기. 와, 생긴 거 보소. 와, 오, 새로운 귀신 등장. 너 누구냐? 묘인기인가? 뭔가 좀 약간 커엽게 생겼다. 묘인기. 아, 야옹이 귀신이구만 이거. 어? 아, 근데 또 이게 또 고스트 피규어 버전을 좀 커엽네. 근데 귀신 자체도 별로 막 안 징그럽게 생겼고, 확실히 야옹이라 그런지 본체 자체도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 아우, 미오 단골 출석스. 아, 이제 빅녀지 있으니까 S급에 뽑기는 좀 쉬워진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제가 24개 얻어놨는데 벌써 순삭당하죠 지금. 자, 빅녀 마지막 두 개. 아, 빅녀시 24개가 그냥 순식간에 순삭이 나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빅녀 15개만 한 번만 더 사보고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잡는 게 메인 컨텐츠가 아니거든요. 아, 행운의 바위를 안 터뜨려서 그런가. 또 터뜨려야 되나? 가볍게 한번 사라라라라. 오늘의 운세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뭐 나오면은 잡고 안 뜨면은 예, 다음 컨텐츠 메인 컨텐츠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운세 체크. 안돼. 아, 일단은 뭐 행운의 바위도 한번 터뜨렸으니까 저희 운수택 조금 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빅녀. 우리의 댕댕이, 예, 불댕댕이도 나오긴 하는데, 그 저번에 잡을 때는 오지게 안 나오더만 꼭 잡고 나면은 재출석률 급상승입니다. 예, 블러드베리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얘 말고 새로운 애들 좀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사첩만 진짜. 저 지금 우사첩 네 번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고 들어가자잉. 제발. 오케이. 근데 문제는 제가 얘도 얻었 거 같거든요. 예, 구매할 때 한꺼번에 나온 거 같은데. 승강기, 그치. 얘는 조금 귀신 느낌 나긴 하네. 오케이, 승강기 얻었는데 사실 이미 구매했었습니다. 아, 안 나온 애가 나왔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예, 한번 빅년 열심히 굴려봤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샀던 이 묘인기랑 승강기만 얻었습니다. 술래기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우선은 얘네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서 살고 있는 귀신. 오, 엘리베이터 거울 귀신.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엘리베이터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 오, 엘베를 자유자재로 조정하고요. 사람의 다리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에 가둘 수 있어. 약간 물귀신의 예, 엘리베이터 예, 버전이네요. 그 다음 커요미 나는 요인기.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는 귀신 요인기야.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고양이 사랑해서? 평소 사람처럼 걷다가도 상황에 따라 네 발로도 뛸 수 있지. 필살기는요? 필살기는 뭐 벽을 무너뜨릴 정도의 강한 주먹? 고양인데 고양이 귀신인데 힘은 센가 봅니다. 예, 공격력은 250에 260이거든요. 근데 S급 치고는 공격력이 상당히 낮은데? 요아인보다 낮네. 스탯 자체는 확실히 예, 이런 애들 G시리즈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 좀 딸리긴 하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컨텐츠 이 1대1 배틀 모드 한번 즐겨볼 건데, 아 드디어 그동안 출석만 오지게 했던 출석 리스트들의 진가를 발휘할 타이밍이 왔네요. 그 전에 어떤 시스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그래 요번에 새로 나온 애들 포함시켜가지고 예, 묘인기도 데리고 가고 우리 댕댕이, 예, G댕댕이 한 번만 데리고 갑시다. 자, 저 친구 SS급 하나에 S급 두 개? 전투력 차이가 꽤 나겠는데요? 과연 괜찮아, 해볼만해. 뭐야 53만? 와, 이거 전투력 차이가 너무 나는데 표. 이거 내가 밀리겠어? 데미지 한 방에 2500씩 박히네? 에바야, 이거는 거의 초반 전투력 싸움이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퍼즐로 해가지고 왼쪽이랑 보시면 남은 횟수가 있죠? 예, 이게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계산을 좀 하면서 플레이 해야 됩니다. 아, 여기 그거 안 뜨나? 아,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한번 딱 해가지고 빠라라라라라 해줘야 되는데. 와, 그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배틀하니까 맛은 있네. 야, 나 죽겠다. 근데 나 죽었어. 데미지 미쳤어. 뭐야, 파트리야 그냥. 아, 이거 진짜 초반부터 너무 빡센 애들 만난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에? 자, 오늘 또 벤져스 집결할 거예요. 또갱이 공격력 무려 800짜리 다음에는 또화국대적. 그냥 데미지부터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아이고 우리 댕댕이 들어와. 야, 얘 딱 봐도 좀 빡세 보이는데? 전투력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들어와, 해보자. 아, 67만. 아니야, 그래도 우리 또벤져스. 너 데미지 몇 박히냐? 아, 데미지는 할만한데 너무 아프다. 초록색 또 뻥. 나 이거 퍼즐 안 하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헷갈린다. 보라색 또 뻥. 일로와. 와, 수작당했어. 아니 뭐야, 우리 또벤져스인데 실화냐? 이거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또벤져스 진화 갑니다. 또갱아, 업그레이드 가보자. 자, 27레벨 900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또화국대적까지 19레벨 공격력 1100, 그리고 우리 댕댕이까지 업그레이드. 이 정도면 할만하겠죠? 뚫어보자고요. 아니 근데 만나도 왜 이렇게 빡산 애들만 만나냐? 다음은 아, SS급 프레스급 에바인데. 야, 넌 전투력 몇이냐? 아, 할만해, 해볼만해. 공격력 와 13,000. 아, 우리 저기가 세구나. 강림이가 좀 세구나. 오케이, 차라리 강림이 데미지 위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들어와봐, 해볼만이요. 또이 깨깨깨. 아, 이거 모아서 합성시켜야 되는데. 이거 기 모아서 진짜 한꺼번에 터트려주는 그 제가 오랜만에 퍼즐 모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 야, 이거 전투 모드 재밌다. 근데 이렇게 진짜 배틀하니까. 강림처사 어택! 어우! 어우! 필살기! 만천? 아, 그래도 이 전투력 차이는 비비기 좀 힘듭니다. 아, 또 졌어. 아, 맨날 져! 우리 또 맺었어. 집결했는데도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강림이 강림처사가 모든 악의 기운을 체력 공인한다. 26만이죠? 강림이 업그레이드만 남았다. 자, 풀 도핑 들어갑니다. 가지야! 32만 돌파! 6400! 돈 많아요! 10만원이나 있습니다. 아직 40레벨 넘어서 50레벨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을 각인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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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따 51레벨 후. 우리 애들한테 돈의 힘이 뭔지 보여줘야겠어요. 야 얘는 좀 할만하겠네. SS급 얘는 딱 봐도 그렇게 안 셀 것 같은데. 21만. 오 그래도 꽤 높네. 여유롭게 좀 맞아줍시다. 이거 이 정도면 한숨 적어와도 되겠어. 체력이 여유가 넘치거든요. 강림이 데미지 한번 볼까요? 강림이 자 강림이 어때? 와 한방에 26,000 미쳤고. 자 한방 빨아들였어. 아 도깨비 방망이 한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에너지 볼 오케이. 깨비 방망이랑 한방에 터뜨려보자. 어 이거다.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터뜨려서 가보자! 빠라바라바빠, 빠라바라바빠. 와! 너무 쎄! 우리 또벤져스와. 근데 사실상 강래미가 거의 하드캐리 하는 그림이죠, 이거? 야, 꿀잼이네, 배틀모드 이거.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아까 그 40만짜리 한번 만나보자. 고인물 같은데. 좀 센 애 들어와봐. 아, 이 친구 거의 지금 제가 여기 생태계 파괴자거든요. 와, 61만! 야, 얘는 좀 해볼만 하겠어요. 오케이. 파란색, 한꺼번에 가자. 뿡! 빠라바라바빠빠라바라바빠빠라바라. 데미지 미쳤고. 솔직하게 저랑 데미지 또 체력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자, 생각하면서 플레이. 생각. Thinking. 자 이거 도깨비 방망이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깨비 방망이가 아 야 잠깐만 뭐야 아 이거 진짜 시간이 없다 야. 아 좋았어. 깨비 방망이 하나랑 필살기 먹고 10만 데미지. 어둠의 왕이다. 와 이거 시간 너무 주면 안된다. 가자! 몰라 일단 터뜨려! 필살기까지! 아 너무 여유를 부렸네 이거.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신비아파트 초창기 멤버들이죠. 또갱이와 그리고 지하국 대저 그리고 댕댕이까지 한번 뭉쳐가지고 제가 풀로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배틀을 해봤는데 이 또벤져스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처참하게 팔렸네요. 신비아파트 올해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모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은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